부산에서 한해과 가장 가까운 마을인 산성마을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금정산성의 역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 현장에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데요. 주말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기온이 전망돼 축제장을 찾으시는 분들은 따뜻한 옷을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흥겨운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찬 광장. 무대에서는 관객들에게 선보일 금어 시집가는 날 공연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금정산 금샘설화를 모티브로 한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작품입니다. 광장 한가운데서는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산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24일부터 3일간 펼쳐지는 금정산성 축제 현장입니다. 지난 1996년 금정예술제로 시작된 축제는 올해로 벌써 29번째를 맞았습니다. 매년 축제 때마다 많은 시민들께서 찾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산성마을이 시민들께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축제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국내 최장기리의 금정산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대의 삶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산성 축조 당시 사용했던 거중기와 농로를 비롯해 적을 막을 때 사용했던 무기들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명 가수의 공연은 물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무대도 마련됐습니다. 또 광장을 중심으로 금정산 4대문을 연계해 자연 속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짜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축제 기간 장전역과 금정구청 후문에서 행사장 주변까지 노선버스가 운행됩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먹거리 가격도 일원화했습니다. 산성에서 저희들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먹거리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격 정찰이라든지 정량제라든지.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이번 주말. 부산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25일과 26일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낮과 밤의 기온차는 7도 이상 차이 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일요일인 26일 늦은 오후부터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26일 늦은 오후부터 27일 새벽까지 부산에 20에서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청은 또 다음 주 구름이 많거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한식입니다.